안녕하세요. 또밀 용타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유치 때부터 키운 보르네오 블랙이라는 그 티타리오 타란툴라가 있는데, 이놈이 이제 여기에서 지금 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작아가지고, 이제 집을 여기 큰 데로, 좀큰 데로 이사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사를 시켜줄 건데, 이제 핀셋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일로 옮길 거고요. 제가 혹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예, 도망가게 되면 잡아두려고 케이스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유일하게 유치부터 키우는 지타류고요. 어쩌다가 입양을 같이 하게 됐는데, 유치 때부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키우다가 벌써 성체 사이즈는 아니고 한 준성체 말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오씨,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타류는 상당히 싸놨기 때문에 굴 안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일단은 지금 탈피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당히 오래된 집이라 집 안에서 짱 박혀 있었고요. 지금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크로커버들을 대각선으로 깔아놓고 여기 밑에 제가 조금 구멍을 파줬어요. 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라고. 예, 적응을 해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탈피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서, 예,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으니까 이만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